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천절이네요. 그래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동화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기 호랑이가 보통 우리 호랑이를 산신 내지 산신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기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라고 있어요. 산신각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산신 할아버지 그 옆에 호랑이가 한 마리 탁 이렇게 있는 그림이 많아요. 왜 곰을 안 해놓고 왜 호랑이를 해놨을까? 우리 오늘 개천절 보면 단군신화 보면은 하느님께서 환웅을 보내가지고 환웅이 신단수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곰하고 호랑이한테 마늘하고 쑥을 줘가지고 동굴 속에 100일 동안 열심히 잘 먹고 기도하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호랑이는 버티지를 못하고 나오고 곰은 3, 7일, 21일 만에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돼가 이제 웅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환웅과 결혼 혼인을 해가지고 단군이 나왔다. 이게 이제 우리 단군 신화예요. 개천절 역사인데.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곰은 잡식성이거든요. 곰은 풀도 먹고 꿀도 먹고 뭐 물고기도 잡고 온갖 걸 다 먹고 호랑이는 육식동물이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곰은 겨울잠을 자잖아요. 3개월 동안 보통. 그렇게 동굴 안에 곰은 겨울잠도 하지 잡식성이지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지. 아, 자기는 육식성인데 하필이면 쑥하고 마늘하고 줘가지고 왜 테스트를 했냐. 불공평하다니까 환웅이 가만히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래 맞다 네 말 일리가 있네. 또 호랑이가 또 그러고 약속을 100일 동안 기도를 하려면 100일 동안 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지 왜 21일 만에 곰을 사람으로 만들어줬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해가지고 이제 환웅이 이제 호랑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 말이 참 맞다. 내가 실수 좀 한 거다. 그러면은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네 옛날에 사람 되기 원했으니까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까 하니까 호랑이가 제가 살아보니까 지켜보니까 저는 사람 되기를 처음에는 원했는데 사람이 욕심도 많고 먹지도 않는 거 나눠서 시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산에서 효자, 효녀, 이 착한 사람들을 위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는데 나쁜 사람들 내가 혼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환웅이 그럼 너는 산신이 되거라 해가지고 호랑이가 산신 됐다는 이제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개천절이라가지고 참고 삼아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평생 운세를 보는데 우리 그 요새 오늘도 뭐 이래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데모라든지 그 뭉치는데 그 중심인물이 조국이라고 그래서 오늘 조국 장관의 그 사주와 구승을 나눠놓고 한번 살펴봅시다. 65년 4월 6일 음력 오시생이에요. 오시생이고 사주로는 63년이라고 나오는데 예, 여기 인터넷에 나오는 게 또 있고 또 혹시 뭐 있으시면은 또 그때 봅니다. 양력으로는 5월 6일 신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신은 일단 그 크게 상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보통 그 구승에서는 본명성, 월명, 일명성을 위주로 하니까 일까지만 거의 맞으면은 편하게 우리 그 명리에서는 사실은 시까지 시가 정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우리 그 구승에서는 년, 월, 일일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쉽게 운세를 갖다가 평생 운세를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나이로 55세죠. 55세. 기해년. 인신사회는 딱 하면은 본명성이 숫자가 뭐가 될까? 인신사회는 8, 5, 2중에 들어간다. 8로 이해 들어갈까네? 자, 본명성 첫째 본명성은 1965년 1965 하면은 여기 10, 11 다 더하면은 3이다. 11에서 3을 빼면은 본명성은 8이 되겠죠? 8.
그럼 월명성은 사, 인묘, 진사 네 번째 가지고 사는 963에서 인신사에 963에서 4를 빼면은 그럼 9, 3에다가 9를 넣으면 12에서 4를 빼면은 8이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퍼뜩 이해 안 되죠? 자, 월명성. 월명성은 인사신에 여기서 인월, 묘월, 1월, 2월, 3월 쭉쭉 하고 여기서 좌우면 9, 6, 3 해가지고 인월 같으면 9에서 1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사신의 월 같으면 3에서 월 숫자 여기가 월이 사잖아요. 그죠? 그럼 인묘진사죠. 그죠? 3에서 4를 빼주는데 3에서 못 빼니까 여기 9를 넣으면 12죠. 12에서 4를 빼주면 8이 나오죠. 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월명성은 8이 됩니다. 일명성은 그 구성 역학 달력이나 컴퓨터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일명성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9가 나옵니다. 자, 9가 나오고 우리가 본명성 월명성, 일명성 하니까 요거를 이제 병생 운세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병생 운세를 이제 적어보면은 일단 연월부터 연, 을사년, 팔. 자, 월, 신사. 그 다음에 여기가 구가 되겠죠? 구, 구. 그 다음에 팔, 구. 여기 일이 되겠죠? 일, 일. 여기가 이, 2. 그 다음에 여기가 3, 3, 4, 4. 여기가 5, 5, 6, 6, 7, 7. 여기서 일단 딱 봤을 때 숫자가 두 개가 중첩이 되죠? 그럼 뭔가 이 사람은 엄청 강한 사람이다. 답이 딱 나오죠. 일단 첫째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충, 우리가 파사라고 안검사를 봅시다. 어? 오가 여기 되니까 안금살이 여기네, 그죠? 여기가 안금살. 안금살. 그 다음에 사해충, 사해충. 해가 술을 해니까 여기가 파살이죠?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나이라든가 적지 않고 이 자체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강한 사람인데 이 인은 가정궁이고 손궁은 뭐예요? 자식궁이고 인은 가정, 직업 이를 뜻하는 데고 손궁은 자식궁이고 변화, 변동을 뜻하는 데죠. 뭔가 이쪽에 큰 일들이 발생되었구나. 이쪽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바로 이제 구성에서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나이를 갖다가 붙여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공부한 걸 하나는, 지금 한꺼번에 다 적었지만은, 위에 게 년이고, 밑에 게 월이죠. 월의 기준에, 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사법 있잖아요. 경사법은 자기 본명성을 넣어가지고, 아, 요게 본명성 여기니까 중궁경사가 되는 거예요. 중궁경사가 뜻이 뭐예요? 고지, 부패, 독선, 뭐 이런 게 이제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어떤 큰 인물들은 이런 경향이 엄청 강해요. 막 크게 성공한다, 크게 실패한다.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그 16살 때 그 서울대 최연소로 법학과를 들어가서 들어가지고 30세 초반에 서울 울산대 법학 교수가 됩니다. 법학 교수 되면서 그 인민해방 노동혁명인가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수감생활을 갖다가 9개월인가 수감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속들이 모르고 있지만은 이 사람도 뭔가 변화와 혁신과 이런 데 큰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경사법은 그러면은 경사법을 봤을 때는 월에 월명성에 내 본명성이 해당되는 숫자 연은 다 빼버리고 이 8에 8중궁이 들어가니까 8은 또 변화 변혁이잖아요. 변화 변혁.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중간에 중궁경사니까 아 변화 변이 고집 뭐 이런 어떤 것 독신 또 추진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조 교수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뭔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저 자식궁 여기가 문제가 될 거고 이게 권력궁이잖아요. 권력궁이 군은 밝고 학문이고 밝은 학문, 법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여기에 파산, 여기에 뭔가 변화 움직임이 크게 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제 나이 따라가 이제 함께 같이 봐가지고 본명성과 월명성에 따라 나이 이제 한번 봅시다. 나이를 볼 때는 을사, 을사를 기준으로 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 그러면 여기가 사자리잖아요. 해자축인묘진다오미 이제 제가 이제 칠판을 찍었지만 머릿속으로 여기 지지하고 이거는 감궁, 이거는 근궁, 태궁 이런 거는 머릿속에 이제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사자리에서 이제 나이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한 살에서 다섯 살 그 다음에 6살에서 10살, 11살, 15살, 그 다음에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에서 50, 51에서 55, 55에서 60. 자,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그, 아까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국 교수가 울산대 법대 교수를 할 때가 30대 초반이에요. 이때 파살마였죠. 이때 수감 생활을 9개월 하게 됩니다. 무슨 노동,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해가지고 반년, 6개월이네,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성을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41에서 50살, 이때 아마 앙금이 있고 이 가정궁에다가 부인, 부인자리는 이때 아마 41살 또 50살 때 표창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때 형제 또 그 뭐 오촌 형제가 뭐 이런 사건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이럴 때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요. 그다음 이제 제일 근래에 그 수석 수석 했죠 그죠? 민정수석. 네. 민정수석 할 때 뭐 한번 보세요. 육모예요. 육은 고급이고 간층이 귀한 게 몰려와 있는데 이게 진궁이잖아요. 나 발진궁, 기해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민정수석이 된 거예요. 나이가 보면 딱 맞잖아요. 지금 이제 55세 이제 장관 됐죠. 장관 됐는데 이 77은 뭐예요? 유흥, 도박, 연애, 또 그 궁자체가 교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지금 이제 장관, 55세부터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이 시기에 어떤 모험적인 거, 도박도 될 수도 있고 또 그 칼, 수술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무역, 교제, 거래 이때 이건 조금 좋게 봐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하나 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뭔가 순탄, 민정수석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600금성 실제 금성이죠. 이건 목자리잖아요. 금극 목이니까 뭔가 약간 저 편안하고 부드럽지는 않다.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를 잘못했다고 내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뭔가 옹호 세력도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딱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봐가지고 50대 을해 또 여기 뭘 해야 됩니까? 올해가 기해인 어떤 기해. 해가지고 올해, 해해, 사회충, 사회충,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그 저 머리가 좀 돌. 근데 요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보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
그럼 여기서 의문하는 것도 또, 아, 여기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은 부인, 자식의 문제니까 그럼 자식궁에 혹시 뭐냐. 자식궁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고 도와주는 게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도 보고 같이 또 부부가 같은 병신이잖아요. 그럼 나와 같은 금이니까 만만치 않겠죠. 여자도. 이런 거 하면은 토라든지 아니면 내가 금생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 천간하고 지지가 똑같을 때는 그 혼자 산다든지 서로 떨어져 산다든지 마찰이 많다든지 우리가 뭐 세상 가정사는 모르지만은 이 연주하고 일간하고 일지가 같은 그 오행일 때는 항상 그런 경향이 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아직 60이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 하고 우리가 조국 봤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번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번 봅시다. 지금 요 대충 감은 잡으셨죠? 88 같은 수를 써야 할 때는 강하다. 임진 개축 의뢰.